제가 매입을 한 거고 원인도 몰라요.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퍼졌다고 하니까 산 거예요. 이거 뭐야? 뭐가 있기는 있는데. 520D 차량이 견인돼서 들어왔어요. 이 차량은 연료 라인이 고장났다라고 해서 서비스 센터에서 작업을 포기하고 끌고 왔는데 차주분이 차량을 그냥 포기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인수하게 됐고요.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요거를 수리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수리하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볼게요. 차량은 지금 N47 엔진이 올라가 있고 시동이 어떻게 안 걸리는지를 아직 점검도 안 해봤어요. 일단 딜러에서 점검한 내역으로는 연료라인에 쇳가루가 돌았다고 진단을 받았대요. 한번 세로를 한번 쳐볼게요. 지금 일단 키 ON을 하면 274,531km.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. 뭐?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. 이거 일단 시동을 한번 해볼게요. 압축은 잘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단기 한번 꽂아봐야겠어요. 야, 그러고 있으니까 폼 나는데? 진단해보고 뭐라고 뛰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. 영문판 오랜만에 쓴다. 레일 프레셔. 일단 고장 코드로는 전부 레일 압력에 관련된 고장 코드만 떠요. 연료 라인 쪽에 문제가 좀 의심이 되기는 하는 상태고 일단 눈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.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엔진은 N47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이 정도 주행거리에서 가장 흔한 고장 중에 하나는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돌아버리는 상황이 제일 많아요. 사실 지금 연료 압력 쪽에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필터를 탈거하면 여기에 고압 펌프가 달려 있고요. 요 자리 그리고 여기가 인젝터가 달려 있고 여기 커먼 레일 쪽이 있는데 어느 쪽이 좀 쉬울까? 요걸 풀는 게 쉬울까? 요걸 풀거나 요걸 풀거나 둘 중에 하나 풀어야 되는데 밑에가 쉽겠네요. 여기 요거 지금 톡스로 연장을 갖고 와서 한번 풀어볼게요. IMV 밸브. 일단 요 밸브는 IMV 밸브인데 이제 고압 펌프 쪽을 다이렉트로 좀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. 이 차량은 차량의 연식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래서 차주분이 차량의 수리를 포기하시고 저한테 판매를 했어요. 제가 매입을 한 거고 원인도 몰라요.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퍼졌다고 하니까 산 거예요. 자, 한번 봅시다. 쇳가루가 약간 보이는데? 이거 뭐야? 뭐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이 쇳가루가 먹은 거를 카메라에 잘 잡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퍼냈는데 여기 금속 가루가 연료 펌프에 있어요. 이거는 펌프가 죽은 걸로 보여지고 펌프가 죽으면
가장 큰 문제가 이 연료가 인젝터로 들어가서 인젝터를 고장을 내고요. 인젝터에서 다 안 쓴 연료는 연료 탱크로 돌아서 연료 탱크까지 쇳가루가 돌아버리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결국은 연료 라인이 전부 초토화가 된 상황이고 센터에서 지금 견적을 연료 펌프 고장으로 해서 견적을 1,300만 원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차주분은 차량을 포기하시고 제가 이 차량을 인수를 했는데요. 요거는 제가 뭐 연료 라인 수리와 그리고 어차피 지금 30만 킬로가 다 돼 간다면 타이밍 체인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 체인 작업 등등 해서 이 차량에 뭐 문제 있을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수리를 해서 새 차처럼 한번 만들어서 타볼 예정이에요. 제가 타고 싶어서 뭐 좋은 임자만 나타나면 판매도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한번 주셔도 되고요. 가급적이면 제가 타려고 해요. 터보까지도 확인해보고 일단은 작업을 진행할 때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.